자, 물리화학 2 시작을 합니다. 예, 반갑고. 이번 시간은 한 학기 동안 물리화학 2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강의 소개를 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강의에서 할 내용을 이제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하는데, 물리화학 1을 우리가 배웠죠. 물리화학 1. 그리고 이제 2를 배우니까 물리학 1을 좀 알아야 될것 같죠? 그지? 물리학 1을 혹시 안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네, 다행이네요. 그런데 별로 기억이 안 나지? 그렇죠? 기억이 잘안 나. 그 물리학 1에서 공부한 거는 열역학이었어요. 열역학. 우리가 화공 열역학을 1, 2학기 공부하는데 그거 배우기에 앞서서 열역학 전반을 쭉다 훑는 게 이제 물리학 원인데, 열역학에서 결국 공부한 거는 열역학 1법칙하고 2법칙. 이거를 공부하고 이 1, 2법칙을 활용하는 예로서 이제 뭐 페이즈 트랜지션, 뭐 상변태도 배우고, 페이즈 다이어그램도 공부하고, 그리고 뭐 케미컬 이퀼리브리움까지 다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열역학 1, 2법칙이라는 거는 결국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 하면, 1법칙이 뭐죠? 열역학 1법칙의 키워드는 뭐예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열역학 1법칙의 키워드는? 두 단어 말고, 영어 단어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에너지예요. 그지? 열역학 2법칙의 키워드는 뭐야? 엔트로피죠. 열역학 1법칙에서 그 에너지, 결국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1법칙은 에너지 보존에 관한 법칙이죠.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게 물리적인 변화든 화학적인 변화든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화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뭐냐 하면 토탈 에너지예요. 토탈 에너지. 시스템의 에너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후에 줄어들 수도 있어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보존되는 게 아니지, 시스템의 에너지 자체는. 하지만 전체 에너지, 서라운딩 에너지를 포함한 전체 에너지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면 전후를 비교했을 때 변하면 안 된다. 만약에 에너지가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파괴되는, 에너지가 파괴되는 그러한 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에너지는, 토탈 에너지는 보존되어야 된다.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은 어떠한 변화가 이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이냐, 그거를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 열역학 1법칙을 위배하는 애들은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야. 왜?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안 일어나는 일 갖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죠. 가령 어떤 사람은 안 일어나거나 또는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일을 갖고 미리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열역학 1법칙을 위배하는 일들은 안 일어나요. 따라서 걱정할 필요 없어. 그다음에 2법칙은 뭐냐 하면, 열역학 1법칙을 위배하지 않는 애들 중에서, 그러한 변화들 중에서 얘가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 아니면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줘야만 일어나는지. 둘다 일어날 수 있어. 그런데 저절로 일어날 거냐, 아니면 열심히 노력을 해야 일어날 거냐.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게 2법칙이죠. 그래서 2법칙에서는 엔트로피가 중요한 거지. 엔트로피가 늘어나야 된다고 하죠.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엔트로피도 오버롤 엔트로피죠. 토탈 엔트로피, 시스템과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다 합한 거. 그게 늘어나야 돼. 그래야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뭐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워크를 해줘야, 일을 해줘야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열역학 1, 2법칙이었어요. 따라서 이 열역학을 다 배우고 나면 물리적인 변화든 화학적인 변화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할 수 있고, 일어난다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지, 아니면 뭔가를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일어나는지, 그걸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하나 있어. 그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그거는 연락하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얼마나 빨리 일어날지. 1법칙도 통과했고 2법칙도 통과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하고 그래파이트 흑연, 다이아몬드하고 흑연을 비교하면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죠. 연력학적으로 보면 다이아몬드는 반드시 흑연으로 바뀌어야 돼요. 다이아몬드는 흑연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결혼할 때 산 다이아몬드 아직도 다이아몬드예요. 흑연은 하나도 안 보여.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여요. 왜? 너무 느려서. 너무 느려서. 그래서 이 변화의 속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물리화학2예요. 물리화학2에는 키워드가 그래서 키네틱스예요.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화학 반응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페이스 트랜지션이 얼마나 빨리 일어나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화학 반응의 원료가 되는 리액턴트 몰리큘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결국 걔네들이 충돌을 함으로 인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챕터에서는 주로 몰리큘러 모션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케미컬 키네틱스 이야기를 할 거고 마지막 챕터에 가서 그 고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그게 이제 흡착으로 표현되는데 고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이 고체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 이걸 왜 이 반응 속도론을 이야기하면서 이걸 공부하냐 하면 화학 반응의 속도가 느릴 때 우리가 늦는 게 뭐야? 촉매죠. 예. 그 촉매 중에 어떤 반응이 느리니까 우리가 산을 촉매로 넣을 수도 있고 염기를 촉매로 넣을 수도 있고 하죠. 그런 산이나 염기 촉매는 균일 촉매라고 불러요. 호모지니어스 캐탈리스트라고. 왜냐하면 촉매를 넣고 나면 넣기 전이나 후나 페이즈는 여전히 솔루션 페이즈 하나 이렇기 때문에 페이즈가 하나밖에 없어서 호모지니어스 캐탈리스트라고 부르는데 고체 촉매를 넣게 되면 예를 들면 플래티늄 덩어리를 내가 넣어서 촉매로 그러면 화학 반응이 분명히 빨라지는데 반응이 일어나는 그 시스템 안에는 솔루션도 있지만 고체도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페이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걸 헤테로지니어스 캐탈리스트라고 부르고 불균일 촉매 그 불균일 촉매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해야지만 헤테로지니어스 캐탈리시스 촉매 반응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챕터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루는 게 이제 전기화학이야. 전기화학. 요거는 1학기 때 우리가 강의를 파트 1을 다 했어요. 파트 1을 다 공부했는데 빠뜨리고 안 한 게 하나 있어. 6장이 아마 섹션이 4개로 구분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 2개는 하고 뒤에 있는 섹션 2개를 안 했어요. 그게 뭐였냐 하면 전기화학 반응의 연력학 이야기를 안 했어.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2학기 때 전기화학 반응의 키네틱스 얘기를 할 텐데 전기화학 반응은 여러분들이 좀 낯설기 때문에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 키네틱스 얘기를 하면 또 앞에 거 다 까먹으면 이거 다시 다 얘기해야 되거든. 그래서 아예 그걸 떼와서 2학기 때 전기화학 반응의 키네틱스 얘기하기 전에 전기화학 반응의 연력학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키네틱스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전기화학은 최근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어요. 화공 전공자들도 마찬가지야. 뭐 리튬 아이온 배터리나 연료전지, 뭐 태양전지 이런 거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전기화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기화학 얘기를 할 겁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되세요? 자, 강의는 강의실에서 뭐 내가 이런 강의를 할 거고 이 강의 시간에 촬영한 거를 그 비러닝 사이트 우리 이캠퍼스하고 그다음에 KOCW에는 아마 이거 내년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보고 나중에 혹시 복습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강의에 필요한 강의 자료는 늘 그래 왔듯이 이캠퍼스 그 자료실에다가 내가 올릴 겁니다. 강의 진행 방식은 여지껏 하던 거하고 똑같아요. 예. 여기에다가 다 올릴 거고. 그러면 넘어갑시다, 그냥. 선수 과목. 1학기 때는 이게 없었죠.
요거 없이 요거 세 개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된다 라고 했었죠. 당연히 이제 물리학 2 할 때는 요거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죠. 그런데 까먹었을까봐 뭔가 이 물리학 1에서 배운 내용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짤막짤막하게 리뷰를 다시 하면서 강의를 할 테니까 큰 걱정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예습을 하든 복습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둘 다 안 하면 굉장히 힘들죠. 1학기 때 둘 다 안 해본 친구들 있잖아요. 여기. 시험 때만 반짝 공부해본 친구들 있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나는 이왕이면 예습을 권하는데 그래야 모르는 걸 수업시간에 물어볼 수 있잖아. 가급적이면 수업시간에 물어보세요. 강의 끝나고 우르르 나오지 말고 수업시간에. 뭐 예습보다는 복습이 나는 성격에 맞다 그러면 복습을 해도 좋고 교재는 1학기 때 썼던 요 애트킨스의 피지컬 케미스트리 10판이에요. 10판. 옛날에 찍어놓은 동영상은 8판을 가지고 강의를 해서 색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용이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순서가 일부 바뀌고 뭐 이런 게 있어서 10판을 가지고 다시 찍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학 1을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고 2학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이번 학기에 이제 화공연력학 1을 배우죠. 2학년들이. 그지? 네. 그러면 이 물리학 1을 잘 배운 학생은 거의 이거 다 배운 건데 너무 쉬울 거예요. 물론 일부 추가되는 내용도 꽤 있긴 한데 물리학 1에서 연력학 전체를 다 커버했기 때문에 거기에 새롭게 좀 더 깊이 있게 추가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더 공부를 하면 될 정도로 많이 겹쳤어요. 내용이. 일부러 그렇게 우리가 커리큘럼을 짠 거예요.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처럼 이 물리학 2 역시 화학 반응공학하고 상당 부분 겹쳐요. 한 50% 정도가 겹칠 거예요. 물리학 2를 잘 공부해 놓으면 내년에 이제 1, 2학기에 거쳐서 화학 반응공학을 공부할 텐데 그거 공부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교재로 요거 두 개는 그 반응공학 책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반응공학을 요 책으로 공부하지 않을까 싶은데.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저거 찍고 있다 그래갖고 질문 안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어차피 뒤통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저 카메라는. 8판 그대로 수업으로 8판 교재로? 8판 교재로 공부해도 돼요. 뭐 내용은 다 있으니까. 다만 이제 그 내용을 찾아가갖고 봐야 되지. 조금 약간 번거로운데 8판 갖고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또 질문? 있어요. 자, 이게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요, 이퀼리브리움이라는 파트, 연력학이죠. 이거 공부를 다 했고, 파트 2는 뭐, 양자역학, 스펙트로스코피, 이런 얘기인데, 이건 우리가 안 할 거고, 파트 3에 있는 내용을 다 합니다. 챕터는 4개예요. 몰리큘러 모션하고, 케미컬 키네틱스, 그 다음에 리액션 다이나믹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화학 반응이 어떤 에너지 배리어를 넘어가게 되는데 그 에너지 배리어의 정점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그거를 좀 더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분야예요. 요 챕터에 전기화학 반응의 키네틱스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그 키네틱스 전기화학 반응의 키네틱스 다루는 그 섹션을 시작하기 전에 6장에 나와 있는 요 두 개의 섹션을 먼저 하고 그리고 전기화학 키네틱스 얘기를 할 거예요. 요거 다 끝나면 마지막으로 그 솔리드 서피스에서의 일어나는 프로세스들 요 얘기를 할 거고 챕터가 4개니까 1학기 때에 비해서 숙제도 좀 적겠네. 1학기 때는 챕터가 6개라 6번 했죠. 이번에는 4번만 하면 돼. 시험은 2번. 시험 날짜 미리 정해놨죠. 둘 다 목요일이에요. 저녁 7시에 아마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중간고사는 요 고정돼 있는 거고 기말고사도 거의 고정돼 있는데 학회 하나가 제가 걸려 있어서 그 학회를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내가 갈지 말지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혹시 그 학회를 가게 되면 시험을 미리 땡겨서 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알고 있으세요. 그래? 연력학? 박정태 교수님? 아유. 머리 쓰셨네. 협의할게요. 내가 이 학기 초에 항상 이 시험 날짜에 정해놓으니까, 이, 우리과 특성이 항상 월뱀이잖아. 이 밤에 시험을 보니까, 이 밤 시간 잡기가 어려워요. 오케이, 이건 알간 협의할게요, 그러면. 시험은 클로즈드 북인데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A4지 한 장의 앞뒷면에다가 적어오고 싶은 거 마음껏 적어와서 그거 가지고 보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오픈북과 마찬가지 시험인 거예요. 그다음에 시험 안 보면 학점 안 줄 거고 시험 두 번, 그다음에 호목, 출석 이렇게 해서 학점 줄 거예요. 이제 1학기하고 같아요, 이 방식은. 예, 비러닝 사이트. 이거는 뭐 1학기 때도 여러분들이 다 해봤으니까 여기에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죠. 뭐 휴대폰으로도 강의 동영상 볼 수 있게 해줄 거고 학습하기 클릭하면 동영상을 볼 수 있을 거고 이건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호목 매 챕터마다 팀 액티비티로 하는 겁니다. 예. 정해진 날짜까지 늦게 내면 안 돼요. 늦게 내면 점수를 낮게 줄 거고 팀당 하나씩 팀은 내가 마음껏 마음대로 임의로 짤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보여줄 매스케드 템플릿 1학기 때 했던 것처럼 매스케드를 이용해서 풀도록 하고 늘상 얘기했듯이 문제 쓰고 어프로치 방법 쓰고 풀이 과정 쓰고 답 쓰고 제일 마지막에 피지컬 또는 케미컬 미닝, 여러분들이 의미 부여를 해야 돼. 다시 답을 곱씹어서 의미 부여를 하고 해야 돼요. 그 부분을 내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에요. 호목에 대한 점수는 상중하로 해서 잘했으면 10, 중간, 못했으면 8 이렇게 주고 늦게 냈으면 5, 6, 7로 줘요. 늦게 내면. 이거는 팀당 받는 점수고 각 팀이 받는 점수고 개인과 안 내면은 0점. 그 다음에 개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중치 W를 곱할 거예요. S에다가 W를 곱하는데 W는 어떻게 정해지냐면 각각 받은 시험 점수, 개인이 받은 시험 점수가 평균 더하기 5점보다 크면은 웨이트가 1이고 본인이 받은 점수가 평균 빼기 5부터 평균 더하기 5 사이에 있으면 웨이트 0.9. 예, 본인이 받은 점수가 평균 빼기 5보다 밑에 있으면 웨이트 0.8. 그죠? 설사 같은 조가 10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시험을 이거보다 못 보게 되면 본인의 점수는 10점이 아니고 8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숙제 4번 내니까 4번에 대해서 합해서 이게 본인의 점수가 되겠지. 이렇게 가중평균을 해가지고 숙제 점수를 줄 거예요. 자, 질문. 좋지. 물리학 1에는 설계학점이 1학점 포함되어 있었지만 2에는 설계학점이 없기 때문에 매스케드? 매스케드는 그 수학 계산을 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조원들 중에는 누군가는 하여간 사용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숙제를 제출할 정도의 수준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예. 그 매스케드 라이센스를 우리가 샀어요. 학과에서 25명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샀으니까 학교 내에서는 그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매스케드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 산 이유가 물리학 이 숙제하는 데는 사실은 매스케드까지 쓸 필요 없어요. 뭐 사칙 연산이면 다 끝나잖아요. 물리학 숙제하는 거. 사실 매스케드까지 필요 없는데
내가 그래도 서버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2학년들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3학년에 가면 반응공학 이런 거 이제 공부하다 보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가 미분방정식을 뭐 연립으로 막 풀고 막 이래야 돼요. 그거 손으로 할 수가 없다고. 결국은 수학 소프트웨어 갖고 풀어야 되는데 어떤 소프트웨어든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다룰 줄 알아야 되는데 보니까 이 메스테드가 좀 쉽더라고 쓰기가. 그래서 이걸 라이센스를 사놓은 거니까 좀 익숙해진다. 미리미리 익숙해진다는 생각으로 써보세요. 난 다 귀찮다 그러면은 본인이 손으로 푼 다음에 그거를 캡처해갖고 뭐 갖다 붙여도 돼. 그래도 뭐라고는 안 할 건데 이왕이면 조금씩 조금씩 기능을 익혀가두면 고학년 올라갔을 때 전공 공부하는데 많이 편할 거예요. 이게 내가 제공하는 템플릿이었죠. 여기다가 뭐 조언 이름 적고 숙제 넘버 적고 접근 방법, 풀이 과정, 답은 뭐고 의미가 뭐다. 이거 다 적어줘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질문. 그렇게 불만이 많았구나. 그 10판에 있는 문제 번호를 내가 알려줄게요. 그 이번에는 거꾸로 8판 갖고 있는 사람, 9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할 텐데 하여간 뭐 주변에 있는 친구들 거 10판에 있는 거 그걸 보면 되니까 문제 번호는 또 됐어요? 자, 그럼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 합시다.